오늘은 충주 수안보 근처 꽝 요리 전문점 대장군을 소개해 드립니다. 온천 근처의 꽝 샤브샤브가 아닌 꽝 회부터 시작해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맛있었던 꽝 코스 요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은 수안보 온천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보통 파는 꽝 샤브샤브가 아닌 코스 요리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단품은 팔지 않고 1인 5만원 코스만 팔고 있습니다. 꽝 육수로 동치미를 담궜다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상큼함이 있었어요. 꽝 생채인데 꽝회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꽝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야채와 잘 어울려서 부드러움과 아삭함이 한꺼번에 잘 느껴집니다. 대장군의 메인 요리인 꽝회입니다. 꽝회는 대한민국에서 파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하는데요. 식감이 참치의 적살, 아카미를 먹는 느낌으로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꽝 요리의 진짜 맛있는 포인트는 이 꽝회에 있었습니다. 꽝 육수인데 맑은 삼계탕 육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꽝회를 사과와 밥을 묶어서 초밥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가 초밥을 많이 먹고 다녀서 그런지 초밥보다는 그냥 회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꽝 만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설명으로는 100% 꽝 고기만을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그냥 원래 먹던 돼지고기 만두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꽝은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꽝 산나물전이 나왔습니다. 고소한 꽝고기와 산나물전의 쫀득함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완전 막걸리 안주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꽝꼬치인데요. 비주얼이 아주 이쁘죠? 사장님 설명에 의하면 꽝은 익으면 익을수록 질겨집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는 꽃이었어요. 고기 메뉴로는 마지막이었던 꽝 불고기이고요. 불고기의 전반적 느낌은 잡채의 당면을 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돼지고기라 해도 믿을 만한 식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따온 산나물도 주고요. 마지막 메뉴인 꽝 수제비입니다. 수제비의 색깔도 야채를 이용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국물의 시원하고 개운함이 아주 훌륭해요. 전반적으로 꽝 요리가 생소했는데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꽝 요리에 도전해 보실 분 수안보에서 한번 들러 보세요.